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신임 국방장관에게 무기 생산 확대와 현대화 등을 주문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. 푸틴 대통령은 군 지휘부가 참석한 방산 분야 관련 회의에서 최신 무장전투수단을 더 빨리 수달하는 쪽이 승리한다며 이 분야에서 두세 배로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파괴수단이 더 효과적이면서 정확하고 강력할수록 병력 손실도 적을 것이라며 이것이 핵심 이슈라고 덧붙였습니다.